원래 여기가 조개집이 있었는데 이번에 짬뽕집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꼬막 짬뽕 전문점 추천해. 분위기가 이게 짬뽕집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 진짜 불이다 이거. 저는 불 모양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불이네. 여기는 대기자들 있는 공간이랍니다. 맥기 좋죠. 탕수육, 소주 한 개. 짜장면. 주문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셀프로 다 이용되고 있네. 단무지, 양파. 자스민차 주더라, 자스민차. 아, 나왔다. 짜장면 어디에요? 야, 곱게 갈아놨네. 아, 죄송합니다. 예, 탕수 왔다, 탕수.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넣어야 맛있다. 이건 딱 식초 없나 보다. 간장. 만두 왔다, 만두. 감사합니다. 네. 진짜 커. 간장 없나? 아, 저 만들어 먹는 건 없다. 이게 봐봐, 건더기가 꼬막 엄청 많아. 배추다. 우거지 좋은가? 밖에서 보면 조명만 좀 어두우면 술집 같아, 술집. 전복도 들어가 있네? 전복이 들어가 있네. 이 집은 만두가 진짜 크다, 맞지? 와, 만두 크기가 이게. 손이 진짜 큰데 내가. 먼저 속도 보여줄까? 이봐.
이거는 간장을 이거 넣어 먹어야 돼. 근데 역시 나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해서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 근데 이것도 식초 넣어 먹으면 맛있거든, 짜장면도. 식초 조금. 그럼 이게 엄청 부드러워지는데. 그리고 소스 남은 거에다가 만두 딱 찍어가지고 야씨.